가이드다. 됐죠? 여행 가이드니까 이제 이용객들이겠죠? 여행 이용객들. 그 가이드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Awareness of 하면 통보항이죠?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주 많은 풍부한 또 excellent, 풍부한 뛰어난, 그리고 블랭크한 충고를 가지고 있다. 일단 형용사를 쓰고 있죠? 명사를 쓰고 콤마 있고 형용사 쓰고 이렇게 꾸며주지. 그러니까 바로 excellent에서 이때는 콤마가 end의 기능이잖아. keeping의 기능이니까 P로 오면 돼요. excellent. 긍정이 말이죠. 긍정이 많이 오면 되겠네요. 자, A번. A번은 비꼬는 거죠. 그치? 그리고 B번은 eclectic. 취사 선택하는, 절충하는. 이클렉틱.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취사 선택하고 절충한다는 말이 선택의 폭이 넓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답은 B죠. 답 네가티브 말이죠. 해크니즈는 뭐야? 진부한 거고. 그치? 루브리컨트는 매끄럽게 하는, 윤활제가 묻은 이런 뜻이죠. 매끄럽게 하고 윤활제가 묻는 거. 매끄럽게 하는 기름 여기 바르면은 루브리어스 하면 저기 저거잖아. 윤활제 그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예요. 아니 뭐 마이너스라고 하면 좀 뭐하지? 아니 이제 다음 좀 보자. 진보한. 진부한. 퍼데스트리언 같은 경우는 보행자죠. 보행자는 길거리에 흔하잖아. 일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진부한까지 간 단어고,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하도 옷을 입어서 그래서 실이 튀어나온 거예요. 트레이더. 트라이트는 얘가 트라이가 투 비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비비면 달잖아. 그래서 달아서 진부하는 거고. 그래서 컨트라이트 하면 무슨 뜻이야? 함께 막 비는 거잖아. 컨트라이트. 그래서 회개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클리셰이인데 클리셰이까지 쓰면 클리셰이 하면 얘가 컴플레이스 익스프레션이죠. 진부한 표현이 되는 거고. 해크니드. 해크니드. 해니드.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핵미도. 옛날에는 소련과 미국만 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다 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핵이 있냐? 핵미도 있냐? 그래서 핵미도. 먼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속적인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머스티, 곰팡이에 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면 좀 곰팡이에 나고 그러죠. 런오더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죠. 버튼 다음까지.
자, 15번. 15번은 search as가 있잖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고 search as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hyponym이죠. 하위 개념어고.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상위 개념어 hyponym이죠. 그러니까 여기 배, 사과 이런 거 나오면 과일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으로 가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뭘 배워? 중요성의 뭐야? 중요성의 블랭크한 메시지. 아, 블랭크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어디에 있어서? 악수, 포옹, 키스 같은 인사 의식에서의 블랭크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다음은 뭐야? 그렇지. 악수하고 허그하고 키스하는 거는 접촉하는이죠. 접촉하는 또는 촉지할 수 있는 그런 뜻이고. 서디드는 A번 더러운 불결한 이런 뜻이죠. 더러운 불결한 그리고 탐욕스러운 두 가지 뜻. 더러워서 탐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잠깐 볼까? 탐욕스러운
자, 16번. 그 철학자들은 수년간 논쟁해 왔다. 무엇에 대해서 논쟁해 왔습니까? 인간이 원래 선한가, 혹은 약한가, 또는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그가 원래 블랭크한가, 이기적인가, 아니면 협력적인가, 경쟁적인가, 아니면 그가 자유의지를 즐기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수년간 논쟁을 해왔다. 지금 whether A or B잖아, 그치? whether or. 그러면 대조관계니까, 이시니까 selfish하고 대조되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기적인이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지. 답은 C적, 이타적인이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얘는 만장일치죠. 그리고 얘 tentative는 임시의라는 뜻이죠. 잠정적인. 그래서 일시적인, 덧없는까지 가는 다음에야, 그래서 불확실한까지 알아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패턴은 이시가 되는 거죠.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금 가운데. 7번 별 봐세요. 지금 it 가주어 to야 진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nevertheless it이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changing signal이 하나가 더 보입니다. implicit contrast. IC가 보여요. IC가 어디 있을까? 그치. hurt my pride. 빨간색. IC죠. changing signal. 그럼 C2죠? C2는 뭐를 유발해? P를 유발하겠지. 그치. 자, 자존심을 hurt. 다친 것, 즉 자존심을 다치면 굉장히 화가 나겠지, 그지? 그래서 매우 화난 겁니다. 감정 표현 중에 뭐 IC는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감정 표현 중에 놀라움, 분노, 화 따위가 IC에 해당하잖아.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가하면 화나잖아. 그래서 hurt my pride 하면 매우 화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보자.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합니다. 뭐가? 후이야한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블랭크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이런 뜻입니다. 그지? 자, 어떤 사람의,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항상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죠? be forced to, 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insult에서 대조가, 일단은 hurt my pride가 있으니까 이 말하고는 대조가 들어가야 되겠지. 첫 번째 블랭크는. 그러면 나를 모욕한다는 게 마이너스의 말이니까 여기는 긍정의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리고 나서 C2는 체인징이 두 개 있으면 두 번 논리를 꺾든지 아니면 둘 다 지우든지 어차피 P, 파라프레이징을 유발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프레이징이 오겠죠. 둘 다 좋은 말로 연결된 걸 찾으면 됩니다. 답을 찾을 때에는 자, 내러드 레슨부터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글을 블랭크하려고 합니다. 사실 보기를 보면 두 단어가 동의어인 것은 델타뿐이 없어요. 그치? 델타뿐이 없고 자, 뭐 그러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블랭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게 뭐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 나에게 모욕감을 주면 나도 모욕감을 주면 되죠. 반격하거나 복수를 하면은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델타고 A번을 봐봐. A번의 리부크는 무슨 뜻입니까? 비난하다, 꾸짖다죠. 플레이케이트는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하고요. 델타의 프로피시에이트가 비위를 맞추다,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컨실레이트도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비위를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또 얘는 패턴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IC가 하나 있고 C2가 하나 있는 겁니다. 리딩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뭐 회복하고 그러는 거. 자, 단어 해서 좀 먼저 비난하다.